대륙 중앙에 위치한 다로킹 공화국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많은 몬스터들이 나타나 혼란이 시작되죠. 몬스터들은 누군가에 의해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용사들이 나타나는데 전사 크라서스, 성직자 그렐던, 엘프 루시아, 드워프 딤즈데일. 용사들의 모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몬스터 군대가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고 용사들이 활약하자 몬스터 군대는 산속으로 후퇴하게 되는데, 이것은 용사들을 유인하기 위한 모호고의 함정이었죠. 모호고를 무찌른 용사들은 다로킨의 수도로 향하던 중 쓰러진 병사에게 대규모 침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먼저 요새부터 구하려는 용사들. 그곳엔 디스플레이서 비스트가 있었습니다. 요새를 구한 용사들은 다로킨으로 달려가 침공 소식을 알렸고 대대적인 방어를 합니다. 휴식을 취하던 용사들에게 아세노스 성주 코인의 종이 나타납니다. 그는 용사들을 아세노스로 초대하였고 후한 골드까지 주었죠. 그렇게 배를 타고 아세노스 시로 향하는 용사들. 하지만 몬스터들이 배를 습격합니다. 트롤을 무찌르고 간신히 아세노스 성에 도착합니다. 성주 코엘링턴은 용사들에게 최근 늦지대에 출발한 블랙 드래곤을 무찔러 주길 요청하죠. 블랙 드래곤을 무찌른 용사들은 몬스터들이 자주 출몰하는 호랑그랭 마을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마을 외곽을 조사하던 중 우물 쪽에 지하 세계와 연결된 통로를 발견하죠. 란넬츠 요새로 간 용사들은 마을 주민에게 세이블타워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선 레드드래곤이 사는 던전을 꼭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레드 드래곤을 무찌르고 세이블타워에 도착하는 용사들. 자이드와 다시 싸우게 됩니다. 이번엔 용사들이 승리했고 세이블타워 꼭대기 방으로 들어가죠. 그곳엔 몬스터 군대를 만든 원흉 데이모스가 있었습니다.
루스가 죽자 타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루시아가 텔레포트 크리스탈을 발견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세이블타운은 무너졌고 다로킨 공화국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년 후 용사들은 새로운 동료들을 모아 그란트리 공국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동료로 여자 도적 모리아 그리고 마법사 사디어스가 있습니다. 용사들은 평화를 즐기며 브로큰랜드 산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몬스터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납치하는 간격을 목격합니다. 용사들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트린턴 마을로 향합니다. 트린턴 마을을 구한 용사들은 다음날 몬테레온 요새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란트리 공국에 몬스터 출몰 소식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죠. 용사들은 오래 걸리지만 안전한 베스비아 강을 통해 그란트리 공국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스콜피언맨의 군대가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스콜피언맨을 무찌르고 힘겹게 그란트리아 공국에 도착합니다. 마라의 왕자는 최근 섀도우 애플들의 수상한 조짐이 보인다며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조사를 부탁하죠. 결국 비행선을 타고 아인그모어의 라필튼시로 향합니다. 하지만 비행선은 섀도우 엘프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섀도우 엘프 테라린이 나타나 용사들을 쓰러뜨립니다. 그 순간 다른 섀도우 엘프가 나타나 테라린을 공격합니다. 비행선은 섀도우 엘프의 본거지로 추락하게 됩니다. 용사들은 지도를 통해 아인그모어 숲 중심에 있는 천살 먹은 큰 나무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한 드래곤, 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데이모스를 부활시키 불릴 정도로 강대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죠. 데이모스는 간신히 이겼지만 신이 용사들에게 마법을 걸어 기절시킵니다. 정신을 차리자 디스플레이에서 비스트가 공격해옵니다. 용사들의 실력을 본 한 난쟁이가 나타나 자신의 마을에 몬스터가 나타났다며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키메라가 나타납니다. 키메라가 죽자 난쟁이들은 용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신이 있는 지하세계 통로와 그를 없앨 수 있는 전설의 검의 위치를 알려주죠. 크라서스는 난쟁이들이 알려준 대로 전설의 검에 걸린 저주를 풉니다. 그리고 난쟁이들의 숨겨진 비밀 통로를 통해 부유성으로 향했죠. 부유성은 하늘에 떠있는 성이었고 용사들은 세이블타워에서 사용했던 텔레포트 크리스탈을 통해 침투합니다. 그곳엔 과거 용사들을 쓰러뜨린 테라린이 있었죠.
용사들은 텔레포트 크리스탈을 이용해 신이 있는 최상층으로 옵니다. 크라서스는 전설의 검의 기운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마인이 부활하려는 순간, 그란티리아 공국의 부대가 나타납니다. 마인의 부활을 막아냈고, 세계는 평화의 시대가 됩니다. 용사들은 다른 모험을 위해 새로운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